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이제 동기가 지났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루에 한 1분 정도씩 해가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어제까지 아마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힘들어하고 또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꽃 키우면서 꽃이 피다가 노랗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꽃이 피다가 이렇게 끝자리가 꽃이 안 피고 노랗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일조량이 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하루에 이제 1분씩 정도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11월, 1월 정도 되면 아마 해가 어느 정도 많이 길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겨울철,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물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철에 가장 많이 죽이는 원인이 뭐냐면 이제 물을 너무 안 줘서 죽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라늄이나 식물들이 이제 겨울철에 많이 말라 죽입니다. 물을 안 줘서. 왜? 온도도 춥고 또 햇빛도 부족해서 물을 많이 안 먹은 줄 알고 물을 많이 안 줍니다. 그런데 식물들이 그래서 잎이 많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이 부족했을 때 증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은 물이 부족하면 잎이 힘이 없이 잎이 축 처지거나 잎이 힘 하나도 없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잎에 힘이 없구나. 잎이 이렇게 축 처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물이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이 끝터리가 노랗게 변합니다. 이 수분이 빠져나가서 세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물을 말리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물을 말리면 일단 잎이 처지고 그다음에 힘없이 처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잎의 끝자리가 노랗게 타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 대부분 물을 말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을 겨울철에 물을 말랐을 때 언제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한낮에 12시에서 한 2시 정도 사이에 겉 흙을 보면은 이렇게 마른 것이 표시가 납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말랐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기준으로 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저녁 때 흙을 보면은 항시 저녁 때는 축축이 젖어 있습니다. 왜? 한낮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습도가 없지만 저녁 때 되면은 이 흙에서 습기를 빨아들여서 약간 꼬들꼬들해집니다. 자, 그래서 저녁에 보고 기준을 판단했을 때 물이 잘 판단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말랐을 때 보려면 한낮에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겉이 마르면 물을 줘야 됩니다. 무조건. 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놓치면 잎이 노랗게 젖고 또 잎이 하엽이 젖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만져보고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줍니다. 어떻게 줘야 되냐? 흠뻑 주는 것보다 이 겉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물이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틀 있다 또 이렇게 만졌을 때 보면 물을 또 이렇게 살짝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커피 용기에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구멍이 안 뚫어져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언제 물 줄지를 아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주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물을 조금씩 막 며칠 한 번씩 주면은 이게 자꾸 크지를 않고 하얗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 물 주는 방법은 한낮에 흙을 만져보고 말랐을 때 기준으로 해서 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입이 막 이렇게 입이 처지면서 힘이 없지만은 흙에 이렇게 물이 젖어 있는 상태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온도가 높아서 수분 증발량이 많아서 입이 처지는 현상이니까 그때는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왜? 이 흙이 만약에 젖어 있는 상태는 항상 물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상태에 물을 주면 자꾸 우짜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환기를.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물이 젖은 상태에서 잎이 축 처진다는 것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 증발량이 많아서 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물 관리를 잘 하려면은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고 흙이 젖었을 때 물을 주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온도가 낮고 한 겨울철에 어떻게 물을 주면 좋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